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또 성경에서 증거하는 사건들이나 또 성경에서 비유되는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떠한가?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마치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들을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도 없고 발전도 없고 회개도 없고 개선도 없는 겁니다. 이런 한 사건 한 사건을 통해서 현재 나 그리고 나의 믿음의 현주소는 과연 어떠한가? 이런 걸 늘 나와 밀접한 관계에서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은혜가 되지, 저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는 거야. 그리고 역사적으로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죠. 지금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렇다면 이 성경을 부정하는 것이고 성경을 믿지 않는 자는 아무런 능력도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본장 예레미야 22장은 예레미야가 12편의 설교를 말씀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아홉 번째 설교가 계속되는 이런 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설교 말씀이에요. 예레미야가 당대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설교라고 받아들여야 우리가 그 말씀에서 은혜받고 능력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설교 내용은 유다의 멸망 시기에 연관이 있는 유다 왕들을 지적함으로써 표면적인 유다 왕국이 멸망하게 된 원인, 왜 유다라는 나라가 멸망했는가, 이 멸망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유다의 통치자들에 대한 경고와 유다 말기의 여러 왕들의 그 장래에 대한 예언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에 대하여 경고하겠는데요, 지도자들이 공평과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으면 나라는 멸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특히 유다 왕가에 대한 하나님의 재앙의 이유와 목적을 진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왕들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연약한 자들을 압제한 사실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왕들이 죄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어요. 어떤 왕은 어떤 죄를, 어떤 왕은 어떤 실수를, 이렇게 열거하는데, 그러면서 왕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 시대마다 지도자를 세워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일하고 계시다라고 믿는다면, 여러분을 오늘 부르셔서, 나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오늘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찾는 거, 이것이 우리의 숙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일까? 또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 이걸 찾아낼 때 우리는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뜻을 분별하거나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맹목적인 삶을 살아요. 그냥 그럭저럭 허송세월 보내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이 시간들이 빠르게 흐르는지 몰라요. 엊그제 모내기 한 것 같은데, 엊그제 수양관에서 우리 부격자들과 올라오면서 내려갈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자연의 변화를 보자.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 그리고 이제 모내기 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저 파란 들이 며칠만 있으면 이제 벼 이삭이 나오고 누릇누릇하게 될 거다. 그런데 하루도 못 가서 올라오다가 시흥 제천 고속도로 직전에 오른쪽 눈을 보니까 벌써 벼 이삭이 잔뜩 나와 있고 그 옆에 눈은 누릇누릇해요. 벌써 깜짝 놀랐어요.
성경이 살같이 빠른 세월이라고 했을까요? 이 살은 활시위를 떠난 화살을 말하는 거예요. 잡아당겨서 놓으면 슉 하고 날아가듯이 우리가 사는 인생 이렇게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같이 빠른 세상을, 시간을 주를 위해 아끼자 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또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면 그럭저럭 목적 없는 삶, 맹목적인 삶을 살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담겨진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목적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성실한 인생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왕들이 이러한 의무에 충실한다면 그 지위가 존속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내가 너희들을 왕으로 삼아 세웠는데 너희가 왕의 직무에 충실하다면 너희의 왕위가 존속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황폐하게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 말 잘 듣고 내 뜻에 합당하게 행하면 너희는 흥왕하고 너희의 지위가 오래가지만 그렇지 못하면 황폐하게 돼서 쉽게 말해 망한다 이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의무를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의무라는 게 있어요. 뒤에 말하겠습니다만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도 마땅히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의무 불이행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들을 듣게 됩니다. 적어도 나에게 주어진 의무에 성실하지 못한 걸 의무 불이행이라고 해요. 또 우리는 직권남용이라는 말 요새 회자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본분과 사명을 줬는데 이것을 바로 사용하지 못하는 게 남용이라는 거예요. 남용. 자,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결과는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먼저 1절로 9절은 회개에 대한 권면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심판 전에 회개를 촉구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그냥 갑작스럽게 막 이렇게 심판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사인을 주세요. 자연을 통해서든지 인간관계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육체의 건강을 통해서든지 어떤 모양으로도 물질의 어려움을 통하든지 반드시 사인을 줘요. 그 사인을 잘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하죠. 그런데 멍청해가지고 사인을 줘도 몰라요. 이게 문제옵시다. 하나님 반드시 사인을 주시는데 그 사인을 감지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사인을 막 보내도 받아들이지도 못해. 그라운드에서 축구선수가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코치가 감독을 통해서 감독이 코치를 통해서 사인을 줘요. 어떻게 해라, 너는 어떻게 포지션 어떻게 하고 공격으로 돼.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 그건 무능한 선수예요. 감독과 코치의 사인을 받고 그대로 민첩하게 움직이는 선수가 유능한 선수예요. 하나님은 오늘 인생의 그라운드에서 우리가 뛰고 있는데 하나님이 수시로 사인을 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무지하게 어리석어서 그 사인을 받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고. 글쎄요, 지능저할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영적 지능이 저하된 이런 상태인지도 몰라요. 또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 있는 이런 상태인지도 몰라요. 본장에서 유다 왕국의 역사성을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그러니까 다윗의 집은 곧 이건 뭘 말해?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다윗의 왕가는 곧 믿음의 계보를 이룬 아브라함의 후손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주의 자녀, 주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평과 정의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져내라고 하십니다.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이는 이른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소외된 3대 약자를 말하는 겁니다. 또 사전에 이 말씀을 진행하면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진리의 문, 구원의 문, 생명의 문에 들어가게 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고 영생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두 길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화를 면치 못한다, 이게 5절이에요. 들어라 들어라, 만일 안 들으면 너희는 화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레바논산 백향목으로 떠받쳐진 궁은 장엄하고 웅장하고 화려하고 고귀하고 높은 권세를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이렇게 웅장하고 장엄하고 화려했던 그 성이 황폐화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거민이 없어져 버리고 처참하게 전락한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가 하는 데 대한 말씀이에요. 불순종의 결과는 비참하게 됩니다. 성도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이행하지 못하면 불행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공의와 사랑을 펼치도록 책임지어진 의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민의 의무가 있듯이 적어도 우리가 성도라면 성도의 의무가 있는데 예배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오늘도 아직 휴가를 못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일부 예배 많이 들어오셨는데 괜찮아요. 어느 예배로 오셨던. 그러나 예배 의무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이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건 의무예요.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게 아니라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게 예배 의무예요. 믿습니까? 또 기도의 의무가 있어요. 아무리 바쁘고 피곤하고 실증나도 해야 되는 게 기도의 의무예요. 의무라는 건 하기 좋고 나쁘고를 따라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헌금의 의무가 있어요. 언젠가 기회 되면 올바른 헌금의 자세는 어떤 건가에 대해서 한번 설교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또 전도의 의무가 있어요. 이건 의무예요. 뭐 좋아서 하고 싫어서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전도라는 것은 의무입니다. 다섯 번째는 봉사의 의무가 있어요.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드려야 될 의무. 물론 그 외에도 수많은 의무가 있지만 중요한 이런 의무들. 의무는
하기 좋아도 해야 되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하는 게 의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이 왕들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의무를 소홀히 했고 등한시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지적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너희의 의무를 성실하게 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웅장하고 화려하고 거대한 성이 황폐해야 된다. 두 번째는 10절로 19절에서 악한 왕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왕들은 폭정으로 자신과 백성들 모두를 망하게 했어요. 이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가 악하면 나라도 백성도 망하게 하는데 여기서 죽은 자는 무기또에서 살해당한 요시야를 가리킵니다. 잡혀간 자는 살룸왕인데 이건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왕을 말합니다. 그가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죽을 거라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서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임박한 환난을 위하여 눈물로 자기 자신과 후손들을 생각하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애통하라는 겁니다. 우리도 자신의 믿음을 살펴봐야 하고 가족의 믿음을 확인해 보아야 하고 자녀들의 믿음에 대해서 점검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불의와 불공평으로 고용의 대가를 주지 않는 여호야김의 죄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집은 건축하지 않고 자기 집을 건축했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는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한 일에 더 주력했다는 겁니다. 나는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떨까요? 과연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그리고 모든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인지 아니면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주력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어떨까요? 그의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리게 했고 압박과 강포를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 대한 마지막 죽음을 예루살렘 문 밖에 던지우고 매장당하는 그러니까 왕이 돼가지고 그 마지막 죽음 이후의 처리가 얼마나 비참하게 됐는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성 밖에 내쳐가지고 그 시체가 참 처참하게 이렇게 처리되는 이런 결과를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악한 왕에게도 회개할 기회는 언제든지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거절하였기 때문에 심판을 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기회는 잡는 거예요. 기회가 지나간다든지 기회를 놓치면 우리는 두고두고 후회할 수밖에 없고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을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베풀 때 지금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실 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이거 지나가면 소용없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로 8절에서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완고한 마음 이거 깨뜨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완고해서 고집스러웠어요.
아주 마음이 완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거역했어요. 그러다가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환난 날에 하나님 찾으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온 마음. 우리가 여기 나와서 형식적으로 얼굴 보이고 있는 게 아니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간절함이, 그런 절실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20절로 23절의 내용은 평안할 때 청종하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 믿음을 유지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정신 차리고요, 하나님 앞에 간절함도 있고요, 부르짖게도 돼요. 근데 모든 게 안정되고 평안할 때 그때 믿음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때는 유혹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과 유다 왕국의 최후 멸망은 여호야김 왕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여호야김은 평안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어요.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습관이라고 하는 거, 이거 습관 고치기 참 힘들어요. 참 힘들어요. 한번 습관 잘못 들어놓으면요, 이 습관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 여호야김 왕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습관이 들었어요. 아주 못된 머리 장머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처음부터 길이 잘못 들여진 사람들은 다른 데서 잘못 들여져가지고 여기 와도 여전히 똑같아요. 안 바꿔요. 안 바꿔요. 그 결과 그의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키었고 그를 사랑하던 자들은 다 포로가 되어 잡혀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청종이라는 단어, 성경에서 청종이라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이 청종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시키는 대로 잘 들어 쫓는 행위, 이걸 청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한, 그래서 청종, 잘 듣고 순종할 때 종이에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말 잘 들어 쫓는 행위, 이걸 청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청종,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천만의 말씀, 그러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다 새나가 버리는 거예요. 청종의 본뜻은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쫓는 행위. 그러니까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까지 실천하는 이런 삶, 이걸 청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청종하면 복주겠다고 신명기 28장에도 강조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제가 듣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쫓아 살겠습니다, 이런 각오와 결심이 안 일어나면 예배는 여전히 똑같은 일 반복 복습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앉아서 그냥 관전하고 관망하는 게 아니라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마음가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중요한 건 우리는 듣는 데 멈춘다는 거예요. 주일도 와서 듣고 주일밤도 와서 듣고 수요일도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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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에도 듣고 듣긴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손에서 멈춰버리고 지켜 행하지 않는 데 문제예요. 그러니까 듣기는 많이 들어서 입만 무성해요. 예수님께서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저주했습니다. 열매 없다는 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말씀의 홍수 속에서 듣기는 많이 들어요. 그런데 지켜 행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청종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습관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특히 평안할 때 믿음 좋은 습관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삶이 안정되고 편안할 때 그때 믿음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어릴 때부터 믿음의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하기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습관을 갖게 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좋은 습관. 글쎄요, 뭐 얼마나 진정성이 있을진 모르지만, 지난 금요일날도 제 누나들은 어떤 연구인지 못 왔지만 우리 손자 찬유는 제 엄마 손잡고 와가지고 뒤에 딱 앉아요. 그러고서 기도하라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모습이 참 예뻐요. 두 손을 모으고 간첩을, 무슨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기도 안 하니까 그냥 잠깐 손 모으고 눈치껏 감는 게 아니라 뭔가 그 모습 속에서 진지하게 기도하는 듯한 그런 표현, 참 아름답더라고요. 어때요 여러분, 손주 자식들 귀여운 줄만 알지 어릴 때부터 좋은 습관 좀 키워줍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습관은 평생을 가요. 평생.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기도와 말씀과 예배하는 이 습관을 들여줘야 이 아이들이 성인이 돼도 이게 유지가 되지. 어릴 때부터 이게 안 되니까 조금만 자라면 다 빗나가는 거예요. 다 빗나가. 빗나가고. 습관을. 좀 희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와서 처음 앞자리에 앉으면 꼭 그 앞자리만 앉아야 직성이 풀려요. 그런데 뒤에 앉아버렸다면 뒤에 앉아야 직성이 풀리고 은혜가 돼요. 앞에 오면 은혜가 안 돼. 참 신기해요. 이게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길이 잘 들어야 돼. 길이 잘 들어야 돼. 사람이고 동물이고 길을 잘 들어야 돼. 내 어릴 때 소를 많이 두드려 팼어요. 우리 집에 소 한 마리가 있는데 옛날에는 소달구지를 많이 끌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이 소는 못된 버리장머리가 있는데 그냥 이거 뱃대라고 그래. 뱃대. 소달구지 뱃대, 이제 배에다 묶은 그 반도인데 이걸 풀으려고 하면 그때부터 100m 달리기 뛸 준비를 하는데 자꾸 움직이기 시작해. 그래가지고 이거 풀기도 전에 그냥 후닥 턱 떼가지고 달구지를 끌고, 그 충청도는 달구지라고도 하는 구름마야. 구름마. 구름마 끌고 동네방네를 펄펄 뛰고. 그래가지고 그놈 옷을 얼마나 맞았는지 모르겠어. 코가 제일 아파하는데 콧잔등이야. 여기 거기에 회초리가지고 탁탁 때리면 죽으려고 그래. 아파서 아주. 그런데 한번 습관이 잘못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또 어릴 때 우리는 소를 한 마리 이제 길이 안 들은 거예요. 길이 안 들은 소를 갖다가 쟁기질을 하고, 우리 삼형제가 그래서 앞에 코뚜레 잡고 끄는 사람, 한 사람은 쟁기 잡은 사람, 한 사람은 이제 회초리 가지고 때리는 사람. 이 소들이 끌다가 힘들면 안 가요. 안 가. 그래서 못 된 건 소고집이라고 그러잖아요. 소고집. 이 소고집들 아주.
교회 안에 소고집들 많아요. 안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얼마나 고집이 센지. 주님이 그냥 콧잔댕이를 전부 회초리가지고 세게 때려줬으면 좋겠어, 아주. 그거 때리면 막, 이러고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 이창호 장로님, 맞죠? 응? 그래가지고, 좀 끌기 힘드니까 안 가는 걸, 앞에서 콧돌이 잡고 땡기고, 뒤에는 쟁기자고, 한 사람은 때리고, 이래가지고 그 고비를 꺾어놔야 해요, 고비를. 그 고비를 넘어서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 리얼한 아주 예화예요, 리얼한 예화. 구름막 끌고 언덕 올라가다가 힘들면 뒷걸음질 치는 소들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가다가 막 뒤로 막 걸리고 저쪽 낭떨어지고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소는 무릎으로 막 그냥 버티더라도 절대 뒤로 안 가. 이게 길이 어떻게 뜨는지가 중요해. 이 길을, 습관, 길을 잘 들여야 돼, 길. 그냥 오냐 오냐 하고 이러고 구슬르기만 하면 길이 잘못 들어가지고 도상 죽여줘야 좋다고 그래. 구슬러줘야만 좋다고 그래. 길이 잘못 들었어요,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 길이 잘못 들었어요, 길이. 그래도 조금만 싫은 소리 하면 안 들으려고 그래. 우리 교회 빼놓고 말이야. 대한민국에서 우리 교회 같은 데가 없어요, 우리 교회 같은 데가. 진짜예요. 목사님들 뭐 대센 거 하지만 꼼짝 못해요. 하지도 못해요. 교인들 도망갈까 봐. 그런데 우리 교회는 밭이 좋아, 밭이 좋아. 밭이 좋다 해도 아멘도 못하네. 그러니까 그래도 양심은 있어서 찔리는 거죠. 목사님 뭐 좋은 소리 하긴 하지만 사실 아닌 거려. 뭐 그러면 이게 소나 사람이나 길이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길이. 오늘 여기 보니까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습관이 잘못 들었다는 거예요. 습관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나쁜 습관 고치기를 바랍니다. 잘못 길들여진 거 이거 고쳐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요.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환난과 심판의 날에 돌이킬 수 없는 수치와 욕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서 저희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갑자기 산고의 진통이 갑자기 와요. 우리 보라 나올 때 저희가 서울 살았었는데 그래서 그 독산동의 남문시장에 내 아내하고 둘이 저녁에 이제 시장 구경도 가고 그러느라고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배가 만삭됐으니까 조선원에 가서 언제쯤 애가 나올 건가 가서 한번 좀 그 사람한테 판단을 받아보자 해서 갔더니 조선원에서 뭐라 그러냐면 일주일 후에나 나올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시장 돌아다니다가 저녁에 왔습니다. 저녁밥을 먹고 내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뭐가 허리가 아프고 안 좋다고. 응? 애기 나올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그때 뭐 초산이니까. 그래서, 야, 이 사람아. 그 전문가가 일주일 후에 나온다잖아, 일주일 후에. 그랬어요. 그 자리에 누웠는데, 자면서 막 아프다고 막 꿍꿍 앓고 그래요. 그래서 허리가 아프다는 동 뭐, 난 애기 안 나와서 그러는데 허리가 주로 아픈가 봐요. 그래갖고 허리에다가 잠결에 손을 쥐고 안수기도를 해주면 또 진정이 돼도 가만히 있어서 아 내가 능력이 있구나 역시 그래가지고 또 자다 보면 또 막 꽁꽁 앓고 막 아프다고 그래요. 그래서 또 손을 얹고도 기도를 해줘요. 그럼 또 조용해져요. 그게 이제 애기 돕느라고 좀 이렇게 진정되는 걸 난 뭣도 모르고 그냥 내가 능력이 있어 그런 줄 알고 계속 그랬어요. 그래서 여보 나 새벽 기도 갔다 와요 그랬더니 어딜 새벽 기도 가느냐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그랬더니 지금 애기 날 것 같다고. 그래서 이 사람아 일주일 후에라 일주일 후에 무슨 애기야. 그런데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부 계단으로 2층에 우리는 신혼 때 살았고 그 주인집 밑에 있다는데 깨웠어요. 아주머니 아주머니
한번 좀 와보시라고. 그래 와보더니 그 여성들은 경험이 많아가지고 아는 거예요. 김새를. 세상에 무슨 이런 신랑이냐고 사람 잡겠다고 막 그러면서 금방 애기 나오게 생겼다고 빨리 산부인과로 가라고 막 그런. 그래서 산부인과 내가 성주단 교회 앞에 바로 산부인과가 있는데 이제 택시를 태워서 그리 갔어요. 가서 배를 눌렀더니 원장이 서초동 사는데 퇴근해서 집에 가는 없는 거야. 큰일 난 거야. 저 사람이 다니던 그 산부인과는 저 서울역 옆에 남영동이었었거든요. 뭐 친구 오빠인지 동생인지 뭐 하여튼 거기 그쪽에. 그래서 새벽 기도하고 계신 목사님한테 쫓아 올라가서 차 좀 빌려달라고. 아무래도 제 아내가 애기 날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차를 빌리고 그 사모님이 그 소리 듣고 뛰어나와가지고 차를 타고 이제 산모인가 임산부인가 하여튼 아직 산모는 아니지 임산부지 붙잡고 그러고서 거짓말 안 못해서 독산동에서 독산동 사거리에서 남영동까지 10분 만에 갔을까? 신호도 없었어요. 까지고 그냥 빨간불인데 빨간불은 지금 비상사태니까 빨리 통과해라. 또 파란불은 가도 된다. 그래서 뭐 빨간불이고 파란불이고 무조건 달려가지고 남영동한테 들어가자마자 금방 나더라고. 그래서 아주 쉽게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미리 가지 말고 그냥 나오려고 할 때 가요. 나오려고. 그럼 아주 금방 나와요. 금방. 그래서 난 지금까지 애기 나는 거 쉽구나. 그랬더니 지금도 이런 나쁜 남편 있냐고 그러면서 남은 밤새도록 그 진통 산고에 그 진통이 와가지고 아파서 아주 죽을 뻔했는데 정남이 웃는 소리 한다고. 그러면 내가 안 하면 자기가 벗지. 그런데 이게 갑자기 오는 거예요. 왜 성경에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온다고 했을까? 실감이 나는 거예요. 실감. 사람도 모르는 거예요. 그 전문가라는 사람이 일주일 후인데 그날 나오더라고. 그날. 그래서 성경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잉태된 여인 해산의 고통이 이르듯이 우리에게 멸망이 후련히 올 수 있다는 거예요. 후련히. 이런 때일수록 여러분의 삶이 부유하고 안전하십니까? 이런 때일수록 더욱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요. 어제도 잠깐 집에 가는데 갑자기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고맙고 감사한지 내 아내하고 둘이 가면서 참 하나님 은혜가 만극하고 너무너무 감사한다 이 얘기를 했어요. 네. 우리 같이 무지랭이 같고 별 볼 일 없는 인간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주의 종 삼아서 이렇게 은혜 주시고 호강하게 하시니 참 감사하다 그랬어요. 개척시대 얘기하면서 솔직히 우리는 개척시대도 그렇게 몇 달 사람이 없어서 아무도 없어서 하나님 앞에 한탄한 적은 있었지만 1년 안에 4, 50명 모였어요. 1년 안에. 지난 수요일 날 박영철 목사님이 교회 접겠다고 와가지고 그냥 뭐 코가 이렇게 빠져가지고 도저히 더 이상 이제는 안 되겠고 목사님 허드렛 일이라도 할 테니까 교회에서 불러주시면 안 되냐고 너무 딱했어요. 너무 딱해. 너무 안타깝고 아무리 노력하고 해도 안 되니까 그냥 낙심천만 해가지고. 근데 저희는 1년 안에 4, 50명 모였고요. 그때 청년들이 주로 많아요. 성도전자 그 사원들 중심으로 해서 그때도 그 무렵에 저 한일합섬 저 꼭대기에 있는데 한인합섬에 있는 청년들 그때 온 게 박경화 권사, 원유미 권사 뭐 지금 저 이상한 뭐 떠난 최민숙이, 이현숙이 뭐 전부 이런 거라 지금 이게 34, 5년, 5, 6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 머리 괜찮지요? 그때 이름을 지금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청년들 막 와가지고 아유 그래서 뭐 개척하고 1년 안에 4, 50명 출석을 했고 그 뒤에 뭐 한 70명, 80명 모인 거 어이구 먹기 쉽구나 이거 뭐 금방 되는 거네 했는데 그게 5년 가더라고. 뭐 얼마? 쉬워? 내가 은혜 줬더니 까불고 있어 그러더니 안 늘어나는 거야 이게. 그래도
뭐 예배를 못하거나 사람이 없어서 그런 과정을 안 거쳤어요. 그래서 이런 거 생각할 때 너무 참 감사하다.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 이런 때 정신 차려야 돼. 이런 때 편안하고 안전할 때 더 겸손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24절로 30절에 오른손에 인장반지의 교훈이에요. 여기서는 여러 왕들 가운데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아 왕이 받을 심판에 대해 말씀합니다. 고니아 왕은 여기서 오른손에 인장반지를 비유되고 있어요. 본래 인장반지는 소유자에게 가장 귀하고 친근한 보물로서 중요한 문서에 인을 칠 때 그때 쓰는 게 인장반지예요. 이와 같이 고니아 왕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지 않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받고 존귀한 자였었는데 끝내는 정신 안 차리다가 버림받았다. 이렇게 소중하게 귀하게 여겼던 인장반지와 같은 그런 존재로 인정받았던 그가 결국은 버림받더라는 거예요. 그는 수차례에 걸쳐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권고받았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른손에 인장반지처럼 사랑 주었던 고니아 왕을 들어서 갈대아인의 거친 손에 던져버려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랑과 신임받았던 가룟유다도 버림받았죠. 여러분, 우리는 이 간단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능력 있게 쓰시던 주의 종이나 성도랄지라도 하나님께 범한 죄악을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 버린다는 거예요. 목사도, 장로, 권사, 집사도 아무리 존귀하게 쓰임받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버린다는 거예요. 이 교훈을 주는 겁니다. 마치 토기장인가 쓸모없는 그릇을 미련없이 던져 깨뜨려버리듯 냉정히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장에서 하나님께서 버리신 인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나는 어떨까요? 우리는 간혹 신앙의 연륜이나 교회 내의 직분을 가지고 상대방의 신앙을 평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은 우리와 다릅니다. 사람은 겉보기 가지고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높은 지위, 훌륭한 업적을 이루어냈다 하더라도 그 심령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순결한 신앙이 없다면 하나님은 단언히 내어던지고 만다는 겁니다. 정녕 여러분의 신앙은 건강하십니까? 우리는 때로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하면서 생활로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행자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에게 대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주님 앞에 돌아설 때고 지금이 바로 주님 앞에 바로 설 때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